metal. 예, metal이죠. metal. 그럼요. 금속, 쇳덩어리 금속을 우리는 그 metal 그렇게 말하죠. 자, 어떤 툴이 있어요. 그 툴을 갖다가 체인으로 매라고 하는 장면 연상하시면 됩니다. 너무 무거우니까 이걸 옮기려고요. 매틀은 metal. 매틀은 metal. 금속이라 무거워. metal. 매한다니까 meta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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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속. metal. 예, 매라 틀은 metal. 금속을 매는 장면 느껴야지 그 글자 내용 그냥 일일이 외우면 안 됩니다. metal. 매틀. metal. 금속이라 무거우니까 매야 해. metal. 매라니까 틀. metal. 매틀. metal. 메라틀. metal. metal.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에 뭐 메라틀 그러니까 금속을 갖다가 메라틀 그렇게 읽으려고 그 읽을지 모른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. 우리들의 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. 눈으로 보고서 또는 이게 한두 번 딱 정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김관순, 아 유관순 하라고 그러는데 김관순으로 잘못했어요. 그러면 이게 유관순인데 김관순으로 했다. 이렇게 금방 이걸 틀렸던 것을 정확하게 발음이나 또 어떤 글씨가 틀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인간의 어떤 두뇌공학상 말이죠. 뭡니까? 틀린 것은 옳게 고치려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집중에 따라서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뭐라고? 메탈. 예, 메탈. 금속이라 무거워. 메탈. 매한다니까. 메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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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속이었습니다.